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처갓집 핫슈퍼리 치킨을 시켜보았습니다. 네네. 아, 이거는 항상 같이 오는 거죠. 쌓이겠어. 아, 맛있어 보이긴 하는군요. 아, 이거 한번 처리하고 와야겠다. 아, 짜. 아, 맛있어 보이는군요. 아니, 이거 치워도 되잖아. 아, 모양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여기다 해야 되는데. 오케이, 썸네일 찍었어. 찍었어. 아, 이거 얼마냐고. 얼마죠? 18,000원입니다, 18,000원. 야, 요새 젓가락 좋게 나온다. 저도 이거 몇번 봤거든요? 요새 젓가락 이렇게 나오더라. 바로 다돼 있게 나오더라고. 떡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달어. 어우, 달다. 엄청 달네. 달릴만은 역시 치킨은 치킨이다. 아, 먹기 편해서 좋구만. 아, 근데 요새 느끼는 건데, 콜라를 시키잖아. 열에서 아홉은 펩시가 오는 것 같아. 기분 탓입니까? 아이고. 아, 열에서 열입니까? 그래? 그렇게 줘도 싸니까 그렇겠지. 아, 시켰습니까? 3시까지, 아니, 6시까지인가 하던데요. 오전 6시. 그럼 3시 20분이거든요. 맛있다. 달달하네요. 아니, 별로 안 매운데?
순살 핫슈프림 18,000원. 아, 침린자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글쎄요. 점검이라도 나도 뭐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짱게임 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아, 다크스톤도 할 만큼 다 한 것 같아요. 100원은 너무 늦은 것 같고. 아, 엑스컴. 엑스컴 재밌죠. 엑스컴이나 한번 해볼까? 엑스컴 재밌어 보이던데? 그것도 약간 두뇌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임 재밌지. 네네. 아쉽지만은 여기는 비밀의 방입니다. 모든 것이 비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쉽습니다. 아, 엑스컴은 얼마입니까? 비쌀 것 같은데. 아,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 생각보다 많다. 엑스컴이 게임 이름 맞을걸요? 아, 아쉽지만 비밀입니다. 엑스컴? 어, 뭐야? 45,000원인데? 아니, 그니까 3만원대인가? 3-4만원대인 것 같네.
배부르다 벌써. 양이 많네 생각보다. 별거 없을 줄 알았는데. 역시. 누구요? 장영희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아, 생각해 고맙습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아, 무 먹으라고? 무 좋죠. 누구요? 장영희님 별풍선 9개 감사합니다. 야, 생일 단좀 해주세요, 어머. 아쉽지만 안 되지만은 7시간 만에 처음인가 보군요. 감사합니다. 배부른데? 근데 이게 너무 커요. 내가 마음으로는 순살이 딱한 입에 먹기 좀 편하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좀 크네. 어우야. 아쉽습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사람이 많았지만은 다 못해드렸거든요. 여기서 해줄 순 없으니까. 뭐야, 이건 왜 이렇게 매워? 핫하네요, 핫해. 아, 그렇습니다. 아, 매운 게 갑자기 확 들어온 느낌 있죠. 생각해보니까 소스가 좀 이상하네. 원래 이러나? 우리가 양념치킨 같은 거 먹으면은 양념이 전체적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생각해보니까 다 위에만 돼 있네. 소스가. 어우야. 못 먹을 것 같은데 이제 꽉 찼는데. 딱 하나 더 먹고 싶긴 한데, 굳이 무리해서 먹을 필요 없을 것 같아. 뭐 나중에 또 먹으면 되지 뭐. 평가해 주겠습니다. 처음에 너무 달았어. 와, 어떻게 이렇게 달수 있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게 먹다 보니 입이 처음 맛을 잊고 다시 적응을 했는지 그냥 달달하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 매운 거는 그렇게 맵지 않았어. 그렇습니다. 뭐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아, 재구매 확률. 개인적으로는 한5% 미만 정도 될것 같습니다. 5% 미만. 재구매 확률 5% 미만. 5% 미만. 재구매 확률 5% 미만. 아, 나는 간장치킨을 좋아하나 봐. 별로 그렇게 맛있다는 생각보다. 뭐라 그래야 되지? 땡긴다는 맛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아, 근데 간장도 좀 먹다 보면 좀 질리긴 해. 이것도 약간 질리긴 하네요. 너무 달콤하다 보니까는 약간 질려. 아, 파닭 좋지요. 식욕이 없다니요. 저 이거 먹기 전까지 배고팠는데요. 좀 많이 배도 찬 것도 있고 좀 질리던데. 질리는 게더 컸던 것 같아. 배도 그렇고 약간 이게 맛있으면은 좀 배불러도 더 먹게 되는데 약간 좀 그래요. 많이 남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 그리고 제일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콜라가 펩시였다. 아주 안 좋았습니다. 아, 펩시 더도 좋아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콜라가 코카콜라를 먹어본 지 얼마나 됐지? 아, 어제 먹었지. 어제 먹어가지고 제가 어제 방송하다가 코카콜라를 뭐지? 코카콜라가 코드에 엎어져가지고 아, 어제 녹화하던 영상 다 날라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녹화 영상이 다 날라갔어. 아, 이거 안 넣었네? 아, 이거는 따로 줬나, 원래? 원래 이렇게인가? 아닌데? 그런가? 안에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들어있었나? 아, 그런가 보다. 그렇지, 그렇지. 아, 네네, 어제. 방폭된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어제 코카콜라 엎었다니까요. 그래서 인터넷이 나가가지고. 펩시 좋죠. 그렇다면은 이거 서로 먹방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